가능하면 상황이 개선이 되면 오늘 오후라도 바로 현장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장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돌아가신 분 신원 확인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치를 수사도 중부서장님을 좀 수사본부장으로 해서 화재사건 수사본부를 설치를 지방청 지원해서 설치를 좀 지시를 했습니다. 바로 가동을 하겠습니다. 다른 거야 뭐 오래된 건물이라서 사건 플라도 없는 시설이고 어쩔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찜질 방에서 프롱쿨라가 다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일반 목욕탕에서 프롱쿨라를 소급해서 적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욕탕이 계속 문제가 되겠죠. 공교롭게도 지금 국가안전대진단이 시행되면 제대되니까 특히 화재는 작년부터 화재안전TF가 계속 작동 중이죠. 그래서 저런 시설을 어쨌든 다중이용시설을 급하면 간이 스프링클을 설치 쪽으로라도 자꾸 유도를 해서 이렇게 자꾸 뭐 틈새에서 계속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청 차원에서 나중에 빨리 어떤 형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소방도 조금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들과 그리고 부상자들 또 여기 주민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수습 대책 본부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를 하십시오.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거예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통상적인 법규 따져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어찌 보면은 좀 이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지원해서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하여튼 뭐 청년님 그리고 앞으로 모든 그 이렇게 대언론 발표가 되는 거는 청장님과 중구청에서 지적하신 사람만 발표를 하고 상황.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게 안 나가도록 혹시 뭐 저 소방 쪽에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아니면 마칩시다. 무슨 특별한 거라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또 이송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라기보다는 연기 흡입하고 하시다 보니까 자차로도 이렇게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지금 병원에 가 계신 숫자는 사실상 그러니까 그거는 숫자 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무슨 상황이 더 악화돼서가 아니라 자기들 자기 손으로 가신 분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은 다른 어떤 특별히 인명의 치명적인 피해니까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청장님이 방을 하셔가지고 좀 오전에 발표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것은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 이 상황에 대해서 악화됐다든가 이런 판단이 없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청년님 명확하게 브리핑을 많이 주시는 게